대전시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공공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넥슨과 재협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넥슨재단을 방문해 병원 이름의 넥슨 명칭 사용과 병원장 임명 시 협의, 운영이 참여 등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훼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밀문서 조항이 포함돼 일반의 실시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센 상태입니다.